여러분의 큰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나 기업은 능력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사회는 인성을 갖춘 따뜻한 구성원을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꿉니다. 그 모든 꿈을 이루어줄 커다란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의 이름은 바로 경쟁력입니다. 국가, 기업, 사회,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바라던지 동양대학교는 이미 경쟁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의 경쟁력은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이제 막연한 꿈을 버리고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시오. 그 길은 완벽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였으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20년 한 길을 걸어온 동양대학교. 국가의 꿈을 보고 사회의 꿈을 이어받아 학생의 꿈을 품어 이제 동양대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브랜드.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동양대학교. 동양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공무원 사관학교를 비롯하여 철도 사관학교, 영어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과학을 조화시킨 참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관학교의 전문화된 운영을 통해 미래의 창조적인 융합인재 육성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학과들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관학교에서 우리의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취업선호도 1위 공무원,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품성과 실력을 갖춘 공공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직에 대한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가진 200여 명의 학생이 공무원 사관학교에서 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철도대학, 행정대학, 국방과학기술대학 등 특성화된 단과대학의 공직 인력 양성을 위한 바탕이 됩니다. 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군무원, 군장교, 철도교사, 교사 임용 등 대한민국 모든 공직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철도사관학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철도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최고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내 운전면허 교육 실습장에서 실제 면허시험과 동일한 과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코레일, 서울메트로, 한국철도협회 등 한국 주요 철도기관과도 MOU를 맺고 있어 산학협력을 통해 핵심적인 철도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영어사관학교의 영어몰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합니다. 영어사관학교에서는 단계별 영어 수업 활동으로 원어민 교수와 영어만으로 수업 및 의사소통을 하며 영어 관련 클럽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사관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수와 영어로만 진행하는 수업 및 의사소통을 통해 전문적인 영어 실력을 다집니다. 입사 학생에게는 다양한 장학 혜택이 주어지며 상위 그룹에게는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동양대학교만의 다양하면서 전문적인 국제 교류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해외 유학 및 어학연수 지원, 외국 기관과의 업무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대학과 도시를 대상으로 학술교류, 우호교류, 문화교류, 학생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2015년 공연의 메카인 대학로 중심가에 동양예술극장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극, 뮤지컬 공연과 인문학 콘서트, 영화와 미디어 아트 등 융복합의 문화를 생산하고 이를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동양대학교 제2 북서울 캠퍼스를 동두천에 새롭게 조성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향한 더 큰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북서울 동두천 캠퍼스는 두 개 단과대학과 두 개 대학원으로 운영되며 두 개 단과대학에서는 공공인재학부, 안전공학부, 게임학부, 디자인학부, 공연영상학부 등 다섯 개 학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를 만드는 것은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것을 향한 열정을 품은 선비정신에 있습니다. 학생과 교수 모두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한 노력으로 일구어낸 전문성과 인성이 지금의 열매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전문성과 함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실천해옴으로써 교육부와 국가평생진흥원의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자신의 삶과 융합시키는 자세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인재상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직자 배출을 위한 공무원 사관학교와 국방과학기술대학, 철도대학 등 독특한 단과대를 개설한 기본 이념은 바로 이러한 소수서원의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대학교를 만드는 것은 새로움과 소통하는 선비의 정신입니다. 학생과 교수, 선배와 후배, 대학과 사회 지역 및 기업과 대학이 서로 대화하면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오늘의 동양대학교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경쟁력의 길을 걷고 있는 동양대학교. 사람이 미래라는 생각으로, 교육이 날개라는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동양대학교. 동양대학교는 글로벌 융합의 중심에 서는 대학으로 비상하겠습니다. 동양대학교.